네, 이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전남나주시 남평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예방 홍보와 봉사활동을 위해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김현영 시민기자입니다. 남평의용소방대원들이 김도연 나주소방서장과 함께 남평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효도의 첫걸음,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로 시작하자는 홍보를 위해서입니다. 북적대는 시장 사람들을 만나며 홍보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김도연 소방서장이 직접 소화전도 점검하고 물을 뿌려봅니다. 홍보활동을 마친 대원들이 트럭에 물품을 싣습니다. 소외계층과 시설을 돕기 위한 쌀, 라면, 떡국, 김, 화장지 등 선물들입니다. 대원들이 새벽동산 시설을 방문하여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곳은 매년 이맘때쯤 빼놓지 않고 찾는 곳입니다. 대원들의 활동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았습니다. 길터지기와 소화전 안전점검과 또 화재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수십 년간에 지금 새벽동산 위에 한 열 농가 수급자에게 불을 떴기를 하고 있습니다요. 저희 남평의용소방대에서는요, 남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원들은 각자 바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틈을 내 봉사활동도 하고 화재 발생 시 출동하여 화재 진압을 도우며 남평 소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분서주하는 의용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떴다 남평 의용 소방대원들의 활동 현장에서 CNB 광주 방송 김현영 시민기자였습니다.